프라이머는 이 맛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와, 모르겠어. 우와,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오! 아, 찬서! 이건 사면 되잖아. 오, 엄청납니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볼 피규어 양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엄청나게 거대한 녀석입니다. 바로 프라임원의 아이언하이드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나찌롱. 그렇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 무기 전문가로 활약을 했던 아이언하이드를 두 박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두 박스가 한 채입니다. 가격은 익스클루시브 기준으로 280만 원대, 일반 기준으로 240만 원대입니다. 저는 280만 원대 익스클루시브를 가져왔고요. 일반과 익스클루시브의 차이는 디셉티콘 브라울에 헤드가 들어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헤드 하나에 4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과연 그 비싼 헤드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중고라는 점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7월에 제가 바리케이드와 재즈를 보여드리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프라임원사의 트랜스포머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다시 시동 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350채 한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디자인들은 기존에 봐왔던 프라임원처럼 이렇게 모서리에 본인들의 헤드가 들어가 있는 거, 뒤쪽에 오토본 마크가 들어가 있는 거,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 디자인이 막 와 너무 예쁘다 사실 이런 거는 없어요. 큰 거는 좀 내려놓고 작은 친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위쪽은 잔잔바리 파츠들, 아래쪽은 베이스입니다. 이쪽 구멍이 난 데가 아마 앞쪽으로 보이고요. 기존의 재즈와 바리케이드와 비슷한 느낌의 베이스입니다.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우, 가벼운 척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어우, 실제로는 좀 무겁습니다. 파츠들 한번 꺼내볼게요. 아, 브라울 헤드 여기 들었네요. 아, 이건 또 아이언 하이드 헤드. 아래쪽 베이스에 좀 중요한 파츠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이런 작은 파츠들 말고 큰 파츠로 먼저 고정을 조금 해놓고 잔잔바리 파츠들을 끼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내려놓고 두 번째 박스를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스의 위쪽도 생각보다 크지 않은 파츠들이 있고요. 아래쪽 파츠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딱 보이는 가운데 몸통. 와, 바퀴 달린 거 보소. 자, 일단은 오토본 마크를 가운데 끼워주고요. 자석으로 또 빨려 들어가는 느낌. 가장 큰 발 파츠들 두 개를 꽂아주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살짝 들어서 끼워주고 다리를 쫙 펼치는 느낌보다는 다리가 좀 오므러지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파츠들 하나씩 꺼내볼게요. 와, 이거 뭐야 이런 거. 자, 아래층 파츠들은 뭐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 정도 구성이고 이런 로켓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트랜스포머 1에서 브라울이랑 싸울 때 그 도심전투에서 공중잽이 돌면서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캬! 하는데 이걸 돌면서 뚜앙뚜앙 미사일 발사 탁 해가지고 그죠? 원인이 사실 진짜 잘 만든 명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편 다크 오브 더 문에서는 너무 허무하게 죽잖아요, 그렇죠? 아쉬웠던 그런 아이언 하이드 되겠습니다. 우와, 씨, 이거 뭐야? 이게 팔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큰 게 있죠, 여기? 프라이머는 이 맛에 하는 거예요? 우와, 이게 뭐야? 기분 좋은 거 티납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설명서대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발가락인 것 같아요. 중요한 헤드를 먼저 꽂아볼까요? 헤드 올라갔고요. 역시나 설명서는 친절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이게 팔이네요, 이게.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 우와. 야, 이 무게를 버틴다고 역대급 볼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40만 원짜리 헤드네. 여기 이렇게 꽂는 거네. 베이스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렇죠? 이런 톱니 느낌의 헤드는 파손이 조금 많이 된 느낌의 브라울 헤드예요. 눈이 그죠 한쪽 이렇게 쳐졌죠? 따로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무빙이 있진 않습니다. 움직임은 없지만 디테일들 표현들 좀 해줬고 굳이 이것 때문에 익스클루시브를 몇십만 원씩 더 주고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프라임원의 익스클루시브가 손 파츠를 좀 갈아 끼우거나 아니면 무기를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건데 무조건 일반판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잘한 파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먹은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 무기들이 사실 여기에 다 들어가서 얹혀질까 이게 사실 제일 큰 걱정이에요, 지금. 팔 쪽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고 딱 봐도 알지 뭐 이런 거 그죠? 발이잖아, 발. 아니네.
아, 얘가 그냥 단독으로는 안 되고 얘랑 연결이 돼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머리를 나중에 꽂았어야 됐나? 아, 머리를 나중에 꽂았어야 됐네. 그리고 여기에 머리를 등판, 네,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뒤쪽으로 가서 붙습니다. 이것도 팔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넣었어야 되네. 이거 웬만하면 여러분 설명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빼야 돼, 다 이러면. 그만해, 이거는 떨어지면 깨지는 거야, 상훈아. 정신 차려. 어, 이것도 빼놔. 어, 넣고 얘를 넣어줘야 돼요. 각도도 되게 잘 맞춰 넣어야 되고요. 머리통 한 몇 번 뽑을 것 같은데, 지금? 얘는 발 바깥쪽으로. 이게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우, 속이 다 시원하네. 여러분, 아이언 아이드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면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정면 보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냥 일단은 제 감대로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가 똑같지가 않네. 조립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 여기는 빈 공간이 있는데 얘를 지금 해주면은 나머지 4개는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파츠가 빕니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이모 파멸자분한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어? 어? 아하. 오. 아유, 맞았어. 판매하셨던 판매자분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자, 정말 힘들었습니다. 완성된 아이언 하이드 한번 샅샅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는 기본적인 불이 들어오지 않는 베이스를 하고 있고, 발 보십시오. 와, 발의 이 기계적인 표현들 엄청나게 세세합니다. 발이 나와 있는 부분들, 뒤로 이렇게 뻗은 가지들도 표현이 너무 잘 돼 있고, 색이 바랜 모습들도 표현을 너무 잘해줬고, 뒷발들도 와, 여러분 너무 멋있습니다. 다 봤을 때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거의 못 담을 정도고, 오토본 마크와 뒷부분 덮개들도 표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무슨 말 했는지 아마 아시겠죠? 몸통을 기준으로 팔이 굉장히 뒤쪽에 위치해서 허리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팔이 굉장히 많이 뒤쪽에 가 있다. 그래도 뭐 봤을 때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많이 어색하진 않는데, 오히려 저 팔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리고 오른팔은 저런 캐논들, 오히려 주먹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앞에 프론트 그릴 GMC라고 써있죠, 그쵸?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이런 느낌. 눈도 보시면 한쪽 윙크를 좀 하는 느낌이고, 오른쪽 왼쪽 마찬가지지만 바퀴가 있고, 바퀴 이쪽에 디스크 브레이크도 들어있고 한 그 부분들도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온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오른쪽과 다르게 왼쪽은 미사일 캐논을 두고 있습니다. 양쪽 다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 라이트 들어오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헤드 쪽에도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이쪽에 이런 식으로 켜지는 모습들. LR44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쪽으로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정수리 부분 여기에 눌러주면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거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쪽 라이트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도 LR44 건전지가 들어가고 빼줘야 되는데, 어, 쉽지 않네요, 오늘. 힘줘서 한번 빼볼까요? 오! 깨졌어요. 아, 이런 식으로 깨졌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순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위를 감싸는 플라스틱이 깨졌기 때문에 소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 상훈아, 대충 할 거냐? 건전지를 넣어주고. 불이 근데 약할 것 같아요, 느낌이. 뭐야, 얘도 안 들어오네? 내가 이걸 왜 여태까지 이렇게 했지? 아, 건전지의 문제인가?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LR44 건전지가 지금 없어서 LR43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LR44 건전지가 다 된 거였네요. 자석이 좀 세요. 조심히 넣어줍니다. 우와!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꺼주면 이런 식으로 켜주고 꺼주고 되네요. 그러면은 헤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 오! 들어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왼팔에도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건전지를 넣어줍니다. 오! 요건 약간 하늘빛이죠? 위에 버튼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에 헤드라이트에도 라이트가 들어온다는 사실. 이 친구는 어디 있느냐. 안쪽으로 이렇게 라이트를 넣어서 좌석으로 딱 들어가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와, 괜찮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라임원 아이언하이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조립 자체는 좀 쉽지 않았는데 육중한 몸매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리케이드와 재즈를 훨씬 더 뛰어넘는 엄청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랜스포머 좋아하시는 분들 라쳇도 있고 스타스크림도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